안내필 그래야지. 어차피 답정너. 왜 물어본겨? 답답합니다. 그죠? 물어보지나 말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깔끔하다, 깔끔해. 가운데 한번 이 나무 무늬를 살짝 넣은 다음에 물감으로 한번 칠하면서 얼마나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은 여기에 갈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으면 그래, 만년필이 물 만나면 지워지잖아요. 스케치 라인이 안 남기를 원하는 그림에서는 만년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려도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면은 물감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꼬냑 브라운은 아주 연한 갈색이기 때문에 그 스케치 라인이 전혀 안 남고 물감에도 영향을 별로 주지 않게 컬러링이 가능하네요. 갈색. 자, 그레이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 갈색에 파란색. 파란색이 더 들어가도 되겠다. 은색 표현할 거니까.
실제 모델을 보고. 좀 더 붉은색에 가깝구나. 참고로 만년필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렇죠. 하나 정도는 집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테지만, 약간 악필이신 분들은 만년필 쓰면은 도움 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만년필보다는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내 기준에 내가 이런 걸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비싼 거. 학생이라면 한 5, 6만원짜리, 어른이라면 한 10만원 이상짜리 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펜을 잡는 순간 경건해지면서 글을 천천히 쓰게 되고, 그러면 글자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필 교정할 때 만년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쓰면 쓸수록 자신의 필체 잡는 습관에 따라서 펜 조끝이 다르면서. 그렇죠. 저도 글씨 교정할 때 만년필로 했습니다. 첫 만년필 제돈 주고 샀거든요. 예전에 보여줬던 그거. 그래서 그거를 딱 손에 들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쓰더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쓰게 되고. 그러면 글씨체가 달라지죠. 그렇게 교정이 시작됐어요. 천천히 정자 쓰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썼던 예술장을 제가 한번 발견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천천히 글을 쓰면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 만년필은 맞아요. 가격의 한계치가 있지. 막 몇천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필감은 똑같습니다. 근데 몇천만원짜리는 이 바디 자체를 막, 그 예술 하시는 분이 막 예술적으로 가공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죠. 또 한정판 이런 거. 한정판 뭐 1억짜리나 이 만년필이나 사실 필감은 똑같다고 봅니다. 요 잉크로, 그 다음에 수채화할 때, 요 잉크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한번 또 그림 그려보고. 괜찮은데요? 저 크게 번지는 게안 느껴지죠? 스케치 라인도 살아있을 땐잘 살아있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제가 종모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채화는 사실은 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끝에 라인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면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거든요. 스케치 라인이 최대한 연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워지든지 하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에휴. 못 지울 때 비로소 내 그림의 진행도가 올라갑니다. 지우기 시작하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하면은
진행이 안 돼요. 안 지워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지우개를 치우고 그림을 그려야지. 한 가지 더좀 강하게 말하면 지운다고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그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운다고 변하는 거 없어요. 아, 내 마음대로 지우고, 아, 틀렸어, 지우고. 틀린 거 없습니다. 좀 다른 거지. 좀 다르게 그려도 돼요. 네. 그거 지운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우개질도 드로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지우개에 집착하면은 진짜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수진님,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지? 나이트봇 저렇게 세팅해 놓으면 좀 늦게 반응하더라도 나이트봇이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출입 메시지를 못 보고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좋네요. 나이트봇의 아주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네. 고급지다, 고급져. 야, 이렇게 보니까, 오, 금발, 금. 파우치도 그려놔주세요. 아, 만년필 시리즈 한번 가야겠네요.